안녕하세요. 책사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냄새 맡은 갑입니다.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나란히 이웃해서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뭐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바빴다. 우린 사흘 굶었으니 열흘 굶은 사람에게 이 쌀을 나누어 줍시다.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비웃었다. 전하, 굶지 말지. 저도 굶으면서 남을 줘? 부자는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우겼다. 빌려준 괭이를 돌려달라고? 말도 안 되는 소리. 그러다 보니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.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집으로 가는데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. 가난한 사람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. 냄새라도 실컷 맡아보자. 가난한 사람이 생선 냄새를 맛있게 맡고 있는데 부자가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.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멱살을 움켜쥐고 소리쳤다. 야 이놈아! 내가 단양이라 주고 산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? 가난한 사람은 깜짝 놀랐다. 아니, 냄새를 맡는데도 돈을 내야 한단 말이오?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? 당장 돈을 내놓아라.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사람은 걱정이 되었다. 여보,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? 아내가 묻자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. 세상에, 냄새 맡은 값을 내놓으라고요? 아내는 기가 막혔다. 그렇다오. 내일 아침까지 당장 내놓으라니 아버님 제사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을 줘야 되겠소. 그때 10살 먹은 아들이 말했다. 아버지, 제게 좋은 수가 있으니 맡겨주십시오. 날이 새자 가난한 집 아들은 돈 잔량을 들고 부잣집으로 갔다. 어제 냄새 맡은 값 단양을 가지고 왔습니다. 부자는 얼른 돈을 받으려고 했다. 그러자 가난한 집 아들은 돈을 주지 않고 흔들어서 짤랑짤랑 소리를 냈다. 자, 돈 소리를 잘 들으셨죠? 생선도 냄새만 맡았으니 값도 소리로만 치는 게 맞죠? 부자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.